조하 TV. 제가 생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보험회사 부르면 되지만 비상시에 마침 저도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 이 오토바이가 지금 방전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카라반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캠핑카나 이런 그 전동 드릴이 있을 거예요. 전동 드릴 배터리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로요. 이게 지금 이제 전선이 좀 굵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으니까요. 자, 플러스에다가 해주고요. 자,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자, 일단 요게 빨간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 값에서 세로 시동을 걸어보세요. 내가 대고 있으면 바로 걸으라 한번 걸으세요. 잠깐만요. 플러스 되고요. 자,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걸어보세요. 자, 걸렸죠. 자, 요게 팁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12V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동 드릴만 있으면은 뭐 보험회사 부를 필요 없이 이런 전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걸리니까 이렇게 유용한 팁입니다. 전동 드릴 배터리입니다. 이거 처음 보셨죠? 네네. 이게 자동차 팁입니다. 근데 이거 걸어놨으면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충전이 돼야 되니까 바로 꺼버리면 안 되고 한 20분 정도 걸어놓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 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